안녕하십니까? 다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대풍 분갈이를 할 거거든요. 뭘 할 거냐면요, 바로 이 아이입니다. 오늘 분갈이 할 아이는요, 프릴 아이스 에이지 금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목대잇이 자라요. 목대잇이 자라는데, 보통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얼굴 하나에서 이렇게 분지가 돼서 이렇게 이두가 된 거고요. 그렇게 군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도 지난 시간에 링기우스처럼 군생이 되진 않아서 적심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적심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대풍 분갈이 시작해 볼게요. 뽑기 전에요,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 있죠. 배수층을 깔아줄 건데요. 그 전에 또 있어요. 제가 실수한 거를 얘기하자면 정말 큰 대풍을 다 심어놨는데 들어서 옮기려니까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깔망 잊지 마세요. 깔망을 깔아주신 다음에요, 저는 또 지난번과 같이 이탈리아 볼로 배수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8분의 1 정도로 세워줄 거예요. 4분의 1이요? 4분의 1 아닌데요? 8분의 2인데요? 8분의 1이나 4분의 1이요? 네, 그래요. 8분의 2, 4분의 1.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어느 정도 흙을 채워준 후에 이제 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90% 이상은 10분의 9 정도는 채워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심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채우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거는 나눔토입니다. 왜 저희한테 구매하신 흙과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하우스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 나눔토로 이제 식재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아주 풍성하게 잘 크고 잘 달궈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저희는 하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가정에 미니하우스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겠죠. 하지만 그냥 가정 베란다에서는 절대로 나눔토르만 심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짜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채웠어요. 거의 채운 다음에 지금은요, 이거를 몇 포트를 뭐 하겠다 이게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풍성하게 그렇게 심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토나 피트모스만 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이렇게 다 뜯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뿌리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뜯어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너무 좋죠. 그냥 뭐 그렇게 힘들게 이게 뿌리가 상할까봐 걱정할 것도 없고 말라 있잖아요. 요새는 물을 안 줘서 말라 있기 때문에 아주 대려 분갈이 하기가 아이들한테는 덜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겨울에 분갈이를 하면 또 실패 확률이 더 적다는 거는 제 경험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여기 농장 말고 그냥 다육마트 할 때도 겨울에 분갈이 많이 했어요. 집에서 있을 때요? 아, 집에서 있을 때 1년 12달 했어요. 진짜 흙 깎고 놀았어요. 흙 깎고 노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5년 된 것 같네요. 다육이하고 이렇게 친해진 게. 그전에 관역 키울 때는 엄두가 안 나서 제가 분갈이를 못했고, 이제 다육이 키우면서는 전적으로 다 제가 분갈이를 해서 아주 요 분갈이 하는 데는 아주 도사죠. 아, 요렇게 5포트 지금 뽑아놔 봤습니다. 그럼 심어보도록 할게요. 프릴 아이스 에이지 금의 포인트는요, 그냥 풍성하게입니다. 풍성하게 제가, 왜냐면 얘가 키가 층이 많이 하면은 이렇게 탑 이렇게 하듯이 계단식으로 심을 텐데 그 층도 많이 안 났고 그렇다고 다 똑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심을 수는 없고요. 좀 긴 아이를 가운데 놓도록 하겠습니다. 긴 아이를 가운데 놔서 일단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놓고 중심을 잡은 다음에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뺑돌리 돌려주다 보면 예, 이 모양이 나오겠죠. 저는요, 한 2, 3년 후면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 바뀌어 있을지 아주 지금 약간은 흥분된 그런 상태랍니다. 약간만요. 많이는 아니에요. 왜 많이 흥분해야 되나요? 아, 이렇게 해서 주피드 한 말씀 해주세요. 많이 흥분해야 될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제가 흥분이란 표현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저기 보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래요? 아, 제가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다육마트 매장에서 그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데를 못 놀았어요. 사실 다육식물을 제가
접하게 된게 제가 갖고 놀고 싶어서 넓은 데서 같이 많이 갖고 놀고 싶어서 매장을 하게 됐는데 장소가 협소해요. 거기는 하우스 세동인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장소가 넓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고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여기 연동하우스 재배동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진짜 다 해서 꾸며놓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예쁘게 해서 꾸며놓을 거예요. 지금 먼저 그 링기우스처럼 이 아이도 뿌리보다 위에 로제트가 얼굴이 되게 크죠. 얼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무거워요. 이런 애들 잘못하면 또 서로가 어머 잡아봐 잡아봐 하다가 놓쳐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무거운 것 같으면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하나 놓고 채워주고 하나 놓고 채워주고 하시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합식을 잘할 수 있는 요령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흙 채우고 있습니다. 흙을 채우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자리는 안 잡았습니다. 흙만 지금 채워주고 있고, 어느 정도 얘가 뿌리에 흙이 채워졌을 때, 힘을 받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드나 공구르트를 친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때 수형은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수형은 잡아야 할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풍성한 게 포인트라고 했지만, 포인트도 수형도 얼굴이 꽃꽂이 하듯이 예쁘게 나와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있죠? 이 아이들, 지금 벌써 사랑스러워요, 벌써. 지난번에 링 교수도 정말 심으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 아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채워져 가고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크든 작든, 흙을 채웠을 때, 예, 흔들리면 안 된다. 그거는 제대로 뿌리가 다 채워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뿌리의 흙이 제대로 안 채워진 거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흙을 채우신 다음에, 흔들림이 있다면, 뿌리의 흙이 제대로 안 채워진 거다. 잊지 마세요. 잎이 흔들리는 거랑 몸체 전체가 흔들리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입 흔들리는 거는 입이 흔들리는 거고요. 지금 아직도 몸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표시죠. 우리 다마마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아시죠? 제가 심어놓고서 잎 잡고서 이렇게 손으로 흔들었을 때, 아, 이게 뿌리에 흙이 없어서 몸이 전체가 이렇게 기우뚱기우뚱 하는지, 아니면 이파리만 그냥 퉁퉁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맞아요. 그럼 이가 흔들릴 때, 그, 왜, 그렇잖아요. 염증이 있거나, 치주질환이 있을 때 이가 흔들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단하지 않으면 흔들리기 때문에 요거 흙을 단단히 채워주셔야 돼요. 요새 의학 채널 유튜브를 많이 보시더니, 맞아요. 치주 질환이란 용어를 다 쓰시네. 요새는요, 저기 유튜브 또, 그전에는 다육이 채널만 보다가 요새는 의학 채널에 또 꽂혔어요. 아, 여러분들은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또 여행 채널이죠, 여행. 예? 여행하는 거. 그것도 꽂혀가지고, 그냥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들썩들썩 했었는데, 요즘은 또, 의학 채널에 꽂혔답니다. 이렇게 꽃을 얼굴을 살짝 들고서 사이사이에 흙을 넣어주고. 지금 보니까요, 거기가 채워졌어요. 채워져서, 저는 이럴 때는, 눌러주는 의미로 중간마사를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중간마사를 쓴다. 가벼운 돌을 위에 마감돌을 쓰게 되면 이 아이들 특히 얼굴이 큰 아이들은 힘을 못 받아서 그냥 흔들려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살짝만 밀어주면 다늘수 있습니다. 흙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감토 왜 해줘야 되는지는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다 아실 것 같아. 네, 아시는데, 또 혹시 지금 이제 막 다육이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는 이제 흙이 배양토가 흘러내리지 않는 것도 예방도 하지만, 또 여기 심어놓은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마감토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아랫입장이
그 배양토 이런 흙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은 무름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목재가 있어서 그 걱정보다는 이제 요게트가 크다 보니까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보강공사처럼 보강토 그러니까, 쌓듯이. 네,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우리 다 나옵니다. 의학용어, 건축용어 다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꼭꼭 이렇게 채워주시는 걸로 해서, 이거 어때요? 우리 조피디, 저도 지난번에 하나만 있을 때는 좀 별로 같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너무 예쁘네요. 예쁘죠? 근데 이 아이가 키가 크면서 네. 얼굴이 더 풍성해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야, 들고 날려면 빡세게 먼저 것도 나르는데 고생했는데 오늘 아, 조금 그러니까요. 고생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애국식물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꼭 뿌리가 하나에서 대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합식을 하면 대품의 분위기를 내줄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작은 아이든 큰 아이든 이렇게 합식하는 재미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다마마였습니다.